체르니의 제자로는 일단 프란츠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면 말 다한 거 아닌가요? 베토벤 앞에서 비창 소나타를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베토벤 앞에서 베토벤 곡을 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체르니 교재를 통해서 피아노를 배우셨다면 프란츠 리스트의 선생님이 쓴 책으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넓게 보면, 정말 넓게 보면 우리가 프란츠 리스트랑 동문인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1분 클래식 박종욱입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니신 분들 꽤 많으시죠? 저는 피아노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아노 전공이라고 얘기하면 대학생 때까지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그러면 체르니 몇 가지 치셨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피아노 학원을 다니시면서 체르니 30, 체르니 100 뭐 이런 것들을 교재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학원이라 그래서 그 학생들의 수준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었고요. 뭐 예를 들어 바이에를 친다고 하면 이 학생은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조금 초급 수준의 학생인가 보다. 그리고 뭐 체르니 100을 친다고 하면 그래도 좀 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체르니 30 정도 치면 꽤 잘 치나 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체르니 40을 친다 그러면 전공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데는 체르니 50도 있죠. 아마 50까지 가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체르니 몇 가지 쳤냐 이 질문이 피아노 레벨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한테 체르니 몇 가지 쳤냐고 물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전공생이니까 뭐 체르니 50까지 쳐고 더 이상을 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궁금증에 물어보셨겠죠. 저는 체르니 40까지 쳤고요. 40도 아마 다 하진 못했고 바흐 인벤션으로 넘어가서 아마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로 넘어가고 그리고 전공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원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것이 체르니 교본이죠. 그래서 체르니가 교재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체르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작곡가이자 교육자였던 그리고 피아니스트였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당시 굉장히 유명했고요. 베토벤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프란츠 리스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 이름으로 오해받고 있는 체르니를 위해 피아노 선생님이자 작곡가였던 카를 체르니에 대해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카를 체르니는 1791년생입니다. 모차르트가 죽은 게 1791년이죠. 그때 태어났고 아버지가 음악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7살 때 작곡을 시작했다고 해요. 당시 기준으로도 굉장한 신동이죠. 그리고 9살에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할 정도로 연주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사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음악가들, 작곡가들 대부분은 그 당시나 지금 기준으로 봐도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801년에 체르니는 베토벤을 만나게 됩니다. 베토벤 앞에서 비창 소나타를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그 베토벤 바이러스로 유명한 그 비창 소나타죠. 피아노 소나타 8번 작품번호 13인데요. 베토벤 앞에서 베토벤 곡을 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물론 당시 베토벤은 잘나가는 피아니스트, 잘나가는 작곡가 정도의 느낌이었고 지금처럼 어떤 세기의 위대한 작곡가 뭐 그런 느낌은 당연히 아니었죠. 그런데 그 괴팍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베토벤이 체르니의 연주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체르니를 제자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3년 정도 베토벤에게 정식으로 배웠고요. 베토벤의 제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편입니다. 그리고 베토벤과 체르니가 편지도 자주 주고받고 그리고 체르니 자서전에도 베토벤의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훗날 베토벤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귓병이 언제 더 악화됐다더라 뭐 이런 후대 사람들의 추측 같은 걸 할 때 그 체르니의 편지들과 자서전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협주곡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꼽으실 것 같은데요. 이 황제의 초연을 체르니가 맡았습니다. 베토벤 본인이 유명한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보통 초연을 베토벤이 했는데 황제를 포함해서 이 당시의 곡들은 다른 연주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귀가 더 안 좋아져서 연주가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초연은 다른 사람이 연주했고 빈에서 열린 초연은 체르니가 맡아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자기 협주곡의 초연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연주 실력을 가졌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또 베토벤의 조카 그 칼을 아시죠? 칼을 판 베토벤 그 조카의 레슨도 체르니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하는 제자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체르니는 성격상 연주자의 스타일은 아니었나 봐요. 10대 때부터 레슨을 하기 시작해서 20대 때는
거의 교육자, 그 다음에 작곡가로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체르니의 제자로는 일단 프란츠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거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보통 선생님들의 뿌듯함 중 하나는 어떤 제자를 훌륭하게 잘 길러냈느냐일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유럽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프란츠 리스트를 가르쳤으니 사실 선생님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제자를 배출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당시 체르니가 프란츠 리스트를 만났을 때 그 회상한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병들어 있는 것처럼 창백한 아이였는데 놀다가도 취한 것처럼 의자에서 흔들거렸다. 그의 연주는 불규칙적이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고 그냥 자기 손가락을 자기 마음대로 건반에 던졌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연히 그에게 준 재능에 깜짝 놀랐다. 이 프란츠 리스트는 당시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았던 연주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체르니는 그 재능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대단했겠죠, 실제로. 그래서 체르니는 프란츠 리스트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료로 가르쳐줍니다. 또 체르니가 리스트를 베토벤한테 소개시켜주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 베토벤이 리스트의 연주를 보고 리스트의 연주가 너무 좋아서 이마에 뽀뽀를 해줬다는 얘기가 유명합니다. 나중에 프란츠 리스트는 초절기교 연습곡이라는 유명한 연습곡집을 작곡하는데요. 그거를 자기 스승님인 체르니한테 헌정합니다. 사실 프란츠 리스트뿐만 아니라 당시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레슨만 계속하는 전업 피아노 교육자의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계보가 있는데요. 체르니로 시작한 피아노 연주자 계보가 있어요. 그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까지 내려오고요. 유명한 피아니스트,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클라우디오 아라우, 그리고 치프라, 다니엘 바렌보임, 그리고 미국의 그 반클라이번 피아니스트. 이미 이쪽에선 너무너무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의 그 선생님의 선생님을 타고 가다 보면 체르니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 라흐마니노프도 선생님의 선생님이 리스트고 그 선생님이 체르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베토벤부터 시작된 거죠. 더 위로 올라가면은 베토벤을 가르쳤던 하이든까지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체르니는 어떤 피아노 연주법, 연주 기술의 발달에 있어서는 정말 큰 영향을 끼친 작곡가이자 교육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르니의 작품들을 좀 살펴보면 정말 많은 작품들을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작품 번호를 쓸 때 오퍼스 넘버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 쇼팽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면 그 마주르카 오퍼스 넘버 68의 4번을 이야기하는데요. 체르니는 오퍼스 넘버 861번까지 있습니다. 861번. 대단하죠. 작품을 1000곡 이상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교향곡도 있고요. 협주곡도 있고 실내악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품들을 살펴보면 물론 다양한 작품들이 있지만 피아노 선생님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피아노 연주 기법을 연습할 수 있는 한마디로 피아노 테크닉의 기초가 되는 곡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용 연습곡들을 만든 거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이 우리가 만났던 것들입니다. 체르니 100이라고 부르죠. 체르니 100은 오퍼스 넘버 139인데요. 100 Progressive Studies, 그러니까 100개의 연습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뛰어난 건 아니어도 기본적인 피아노 테크닉들을 익힐 수 있는 걸 목적으로 하는 교육용 곡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체르니 30은 체르니 30은 오퍼스 넘버가 849고요. 원제목은 30 Etudes de Mechanism 오퍼스 넘버 849 이렇게 읽는 거 맞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30곡의 기계적 연습곡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그 체르니 30은 피아노 테크닉의 유형들을 반복 훈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곡들을 30곡 정도 모아놓은 거고요. 기본부터 어려운 것까지 뭐 스케일 아르페지오, 뭐 프레이징 같은 음악적 표현, 손가락의 독립성 뭐 다양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연습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체르니 40은 오퍼스 넘버 299고요. 원제는 The Score of Velocity, 그러니까 속도를 위한 연습곡인 거죠. 더 빠르게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곡들을 40개 묶어놓은 거고요. 10곡씩 4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접했던 체르니 100, 체르니 30, 체르니 40이 원래 뭐 이런 순서로 정해져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교육에 있어서 난이도라든지 그 순서에 더 적합한 대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들로 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오퍼스 넘버 500이 있어요. 작품 번호 500은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피아노 포르테 스케줄이라는 책인데요. 이 오퍼스 넘버 500은 피아노 연주자로서 알아야 할 모든 걸 집어넣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앉는 법부터 공연 예절, 뭐 피아노를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뭐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 유명했던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연주할 때 도움되는 팁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르니가 당시 피아노 교육에 정말 진심이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체르니를 통해서 피아노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너무 비음악적이다, 너무 손가락 기교 위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체르니가 이 어떤 피아노 연주 기법, 연주를 위한 테크닉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고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르니 교재를 통해서 피아노를 배우셨다면 프란츠 리스트의 선생님이 쓴 책으로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넓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넓게 보면 우리가 프란츠 리스트랑 동문인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카를 체르니라는 작곡가이자 교육자를 간단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음악 외적인 얘기보다 음악 내적인, 그러니까 음악만을 위한 감상에 대해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은 알아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또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일본 클래식 박종욱이었습니다.